캔트 렉이 있나? 효과 안 쓰면 되지. 이러면 1500 데미지 안 죽어. 500딜 넘으면 나머지 하나 캔트 세지고 다음 턴 죽이면 돼. 어? 어 뭐야? 아니 이게 왜 있는 거지? 이게 대체 왜? 페스티벌 재미나는 덱 있나? 페스티벌은 드아크 덱이 어려울걸? 이벤트 덱에서 다이놀 피어 해볼까? 다이놀 드아크. 다이놀 드아크라 재밌어 보이는걸. 요거면은 됐다. 드아크는 뭐 넣을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. 마법 쓰지 마니까. 잠깐만, 마법은 어차피 안 쓰네. 펜듈럼이 마법 효과인가? 펜듈럼을 만약에 발동해 마법 효과겠지? 오케이, 펜듈럼 카운터 가자. 번데기요? 근데 번데기는 좀 적은 것 같아. 왜냐면은 그 티어덱에 번데기 아니라 저게 있거든요. 상검이랑 돌전공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것 같아. 아 그리고 번데기는 금지당했대. 역겨웠어. 천옥의 왕의 효과를 발동시켜주겠대. 디플로스 효과 발동. 묘지로 하나 보낸다. 혹시 모르니까 효과 데미지. 효과 데미지 카드를 세 장 세트. 턴 엔드 대 테리지아는 보낼만해. 그런가? 테리지아가 효과가 물질을 보내주면 효과가 있나요? 왜? 테리지아 많이 보내. 아세이. 자 리버스 카드 오픈. 트랩 트릭. 자 할 것은 도메인을 세트해둘게. 도메인 그 다음에 나와라 천옥의 왕 수비로 강림. 그리고 카드를 세트한다. 이거를 하면은 묘지에 안 보내겠지. 철룡서로? 무덤오리요? 아 무덤오리 갖고 오면 좀 못 나오나? 상관없긴 해? 에잇 철룡서로 다음 턴에 쓰자. 아 무덤오리가 못 나오는구나. 엘드리치가 무덤 효과니까. 해! 내려오면 족제비씨로 보내줄게. 도메인 족제비 콤보로 보냅니다. 이겼네? 아세이 메인 종료전 리버스 카드 오픈. 다이놀피오 도메인 라이프 절반을 지불하고 나와라. 다이놀피오 켄트레기나. 아 함정을 단 한 장만 발동할 수 있는 형벌이 있었지. 트랩트릭의 디메리트. 그러면 족제비를 못 쓰네. 발동 라이프를 째고 도메인 한 장 더. 안 죽으면 되니까. 캔트 렉이 있나? 효과 안 쓰면 되지. 이러면 1500 데미지 안 죽어. 500 딜 넘으면 나머지 하나 캔트 세지고 다음 턴 죽이면 돼. 어? 어 뭐야? 아니 이게 왜 있는 거지? 이게 대체 왜? 드룹 죽겠는데? 아니 왜 라가 세트. 일단 엔드. 엔드 페이지입니다. 이거 뭐지? 천옥의 효과로 설령소록 제외. 고문양의 토상 괜찮아. 족제비시면 치울 수 있어. 그지? 족제비면 괜찮아요. 하나 더 몬스터 나온다는 거야. 몬스터 나오면 족제비시로 게임 끝. 가디언 그래 가디언까지 뽑아라. 가디언이 올라오면 하나 파괴하겠죠? 하나 주고 족제비면 클리어야. 족제비씨 덱으로 다 가주세요. 다 보내주세요. 오? 얘네는 안 가네? 안 죽어 안 죽어. 800이야 톱제비씨 1구쌤 0이 유예인 제로 2회. 멍멍이는 800인데 오 쉣. 800 임두쿠 링크 3 나올 기세인데? 임두쿠 끝이야. 수비했어. 오케이 안 죽어. 악! 락까진 안 넣지. 황금양의 가디언 이제 세트하겠죠? 붉은 피로 물드는 쌉드릭시르. 이러면 10레벨이 두 채 드룹. 사상 부지 요거 하나 믿어야 되네. 세트하고 엔드다. 고문양의 토상이 두 개? 사상 부지가 파괴되면 내 희망은 한 번 안 죽어요. 함정으로 괜찮아. 안 죽긴 쌉드릭실이 있잖아. 없으면 없어도 있잖아. 아니 왜 7X가 있다고 단정지어. 갤럭시 아이즈 사이퍼 X. 지금 내가 알기로는 효과 데미지 한번 전투 데미지 한번 막을 수 있지 않나? 다이노피아 쉘이 파괴되면 전투 데미지가 제로야. 이거 파괴시켜줘 쉘.
아니 라구슬이 좀 에바였어요. 내 공룡 세체가 공룡알됨. 공룡알까지 세벼가서 훔쳤음. 빨리 때려줘. 점수 먹고 나가게. 빨리 때려! 죽어 그냥. 어쩔 수 없지. 소중한 너무 10점을 먹고요. 알이 너무 컸다. 알만 아니었으면 이겼죠. 이번에 이깁니다. 나뺏. 기량은 없지만 할만해. 나뺏. 다이놀피어 보면 렌탈 덱이죠. 저는 다이놀피어가 아닙니다. 즈아크 덱이죠. 패왕용 즈아크. 아 버즈 개구리 왜 이렇게 많아. 쌉개구리가 오겠네. 거의 진룡급 포스. 아 쌉개구리. 자 이게 덱에서 개구리 소환하고 그 개구리 소환한 걸 무효로 하고 파괴하겠네. 지가 바치는 게 아니라 꼴 받겠네. 자 소지 제거하고 개구리 나와주세요. 역겹게. 그리고 내가 마음 쓰면 필드 개구리 효과 무효하겠지. 얘는 계속 남아있고. 열받는데? 사기잖아! 테리지야 효과 쓰든 막든가. 놓고 쓰잖아. 도깨비 개구리 보내면 계속 쓰잖아 이거. 왜 오버레이 안 쓰냐고 열받게. 소재 써야 될 거 아니야. 소재 왜 안 써. 묘지에서 개구리 나올 거 아니야. 계속 막네? 열받네. 그래 가져가. 자 다섯 장이다. 턴 엔드. 지금 써? 이건 안 막을 수. 폐왕용 그래 해라. 라이프 절반을 집으라고 나와라. 자객. 어차피 한 장 더 있어. 강제 탈출. 꼴 받네. 꼴 받으니까 한 번 더. 배왕용의 온! 라이프 절반을 집으란다! 이건 막을 만한데. 킬각이라. 그래, 이건 막겠지. 자기 자신을 바친다. 그래, 해. 자, 뮤즈스 개구리가 하나 나오면 철령 소록으로 막으면 돼. 가져가. 폐왕용의 혼 가져가. 떡개구리. 지가 돌리네. 짱나네. 풍류 나오고 개구리 두 개를 제외시키는 것도 나쁘잖아. 철룡소로 풍류 다 제외. 이 선택지도 나쁘지 않습니다. 나뺏. 둘이 꺼져. 자 이제 풍류가 없어요. 이상한 짓거리 못함. 한 대 맞아. 한 대 맞고 트랩 트릭 쓰면 돼. 아! 리버스 카드 오픈. 트랩 트릭. 안녕. 난 도메인이야. 드로우. 이거 막히면 쪼까 꼴 받아요. 소환. 효과 발동. 묘지로 보낼 것. 전투 데미지 한번 살아야겠죠? 소닉 보내고. 500 데미지. 리버스 카드 오픈! 다이놀피오 도메인! 라이프 절반을 집으라고. 다이놀피오 겐트릭이 이나 등장. 버제스토마 카나디아. 여기다 이거? 카나디아가 두 장일까? 꼴 봤는데. 템포 지금 올려야 돼. 소닉! 그 카드는 무효다. 파괴할 카드. 디플로스. 그 다음에 디플로스 이펙트. 묘지에서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. 악마의 통곡. 묘지의 모서를 덱으로 되돌린다. 그래. 켄트렉이 인하 효과. 도메인을 제외하고. 도메인의 효과 발동. 이게 뭐냐에 따라 넌 죽는다. 도메인으로 덤핑하면 죽어요. 트랩드릭. 자 이제 역순돼서 못쓰죠. 한 장밖에. 카나디아 쓸 수 있나? 나와라 다이놀피오. 켄트렉이다. 두 장째. 써짐. 역겹네. 초 악마족 몬스터가 있네. 백잭. 그 다음에 특수날 몬스터는 테리지아. 특수소환. 테리지아 이펙트. 다이놀피어 함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세트한다. 공격표시요? 공격표시에 때리지. 왜냐고 물으신다면 의문이군요. 그래 하나 엎드려. 엎드려.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 소닉.
죽이고 죽이고 나오고 유리한데? 배들이다! 세게 때려. 태왕행의 혼인가? 아니지, 백잭이지. 발동한다. 쌈용소록. 그리고 테리지아의 효과 발동. 묘지에서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나와라. 디플로스 이어서 공격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. 2000 공격. 메인 2 와라. 4레벨 두 마리로 오버레이. 마법 함정을 발동했을 때 무효하고 파괴해주마. 에볼 카이저 라디아. 턴 엔드던. 희망을 버리도록. 철룡 서록. 이것은 다이놀피아 소닉으로 무효. 내 라이프 절반을 지불. 내 라이프는 32. 그 다음에 켄트레게나를 파괴. 켄트레게나가 파괴된 것으로 4레벨 이하 다이노피어를 두 장 소환하지. 나와라 테리지아. 그리고 테리지아의 이펙트 얼러트를 세트하고 한 장 소환한다. 이걸로 또 소환하고 다음에 켄트레게나가 리버스. 내 승리다. 디르 켄트레게나를 반전 소환. 공격. 자, 이 공격으로 너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. 어댁! 개구리 크트. 오, 괜찮은데?